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전 네? 12,000원 슈퍼챗 쏘신 거? 아, 어? 일단 뭐 닉네임은 허경영으로 돼 있는데 뭐 아니 본인, 설마 아니겠지. 뭐 모르죠, 뭐 모르는. 진짜 본인이라면 실망입니다. 왜요? 아니, 돈 많이 쓰잖아. 아니 또 많이 여기저기 쏘시나 보죠. 아 그래? 모든 유튜브 다 쏘시는 거야? 네, 한번 눈빛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또 미국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 조금 더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실 텐데 아 미국 시장이 지금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이 지금 3% 가까이 3%? 2.8% 네, 하락했습니다. 가까이 빠졌죠. 여전히 계속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일부 철수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부각시켰죠.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일부 충돌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다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2.8%, 다우가 1.8%, S&P 500 1.1%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금이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하는 게 확연하게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 주의 시황은 FOMC 회의의 금리 인플레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라드 총재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통제 불가능이 되기 전에 빨리 정책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추가적인 하락의 이유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4%, 테슬라가 5%, 엔비디아가 7.5% 하락하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월마트가 4% 올랐고요. 도우데시가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다른 섹터, 다른 쪽으로 좀 자꾸 기웃기웃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런 시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8.1%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은 8개월로의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틀렸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뭐냐면 작년에 내내 얘기한 게 뭐냐면 시장의 대체 자산으로서 대체 수단으로서 코인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하고 코인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확연하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금은 올라온 부분은 다시 한번 부각이 안전자산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은 직전 저점과 그리고 종고점 사이에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FNC 변동성 약화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제 급락을 했는데 직전 저점까지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이 워낙에 깊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반등 주었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뭐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종목장세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해결하고 네네. 가도 되겠습니까? 그 아드님이 어썸 나인이라는 분인데 아드님이 저 대청도로 해병이 되셔갖고 대청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뭔가 막 전화하기 편한 이런 상황은 아닌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드님 명의로 그 신주인수권, 그러니까 대한전선 네, 뭐 신주인수권 발행에 관련된 우편이 왔는 모양이죠. 예. 이거를 뭐 팔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신주를 받든지 아니면 네.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액션을 하려면 그 네. 아드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 아드님이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부모님이 혹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시. 이거 가능합니까? HTS에서 신주 인수권 매매 창이 따로 있고요. 네. 근데 아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 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연평 아주 대청도의 이제 해병이시구나. 네, 해병. 해병. 네. 아 귀신 잡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본인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매매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해도 되죠, ATS에서는요. 그럼 그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진행하세요. 제가 이제 네. 뭐 좀 알아보고. 아, 알아보십니까? 어, 카톡 같은 걸로 알아봐야지. 아, 좋습니다. 알아보고. 매매는 그냥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어, 그 안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신주를 네. 받을 수 있거든요. 권리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길 때 네. 증권사에서 창구에 우리 업무 직원들이 본인한테 확인을 합니다. 신명 확인을 하게 돼 있죠. 예, 예, 이거를 이제 살 거냐 말 거냐 확인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증권사 창구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돈을 넣거나 매매하는 거는 어, 부모님이라면 그 STS에서 어, 인증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드님의 연락이 일단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돼야 될 텐데.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전일에 이제 큰 반등을 줬고 어제 또 한 1% 이상의 반등을 오전에 좀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키 낙낙하고 있었지. 12시 50분 정확히. 그러니까. 12시 50분에 우크라이나 교전 뉴스가 딱 떴습니다. 그래서 아, 급락을 아, 네. 했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그 시점에 플러스 1.4%에서 마이너스 2.2%로 약 3.4% 정도, 3.5% 정도 10분간 그러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주었다가 마지막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근데 그때 누가 판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면 그냥 일단 급하게 그러니까 파는 개인 외국인 기관. 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팔았죠. 예,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일단 팔고 보는 이제 그런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데요.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어, 주식 공부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었지만 진위업을 잘 모르니 자, 좀 위험을 회피하자라는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자, 올라온 종목 좀 차이 매물을 내놓자 이러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코스피는 0.5% 상승해서 2744포인트 코스가 0.45% 하락해서 874포인트 들어 하라 그랬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개인들이 1조 1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6,500억 매수, 기관들이 4,300억 매수했는데요. 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독특한 것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래서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요. 투신이 약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 투신이 아니고 금융투자가 들어온 거, 경우에는 프로그램 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투신이 1,966억, 사모펀드가 647억으로 들어와서 이제 뭔가 저가 매수 또는 어, 조금 더 미래를 보고서 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약 어, 5천억 정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약 그래서 6,500억 정도 어, 매수로 어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어, 해운주와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의 저점 매수가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반등하는 종목들이 어, 저도 말하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30% 오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종목별로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장품? 화장품 아닙니다. 반도체인데요. 그런데 네, 그런 종목들의 이제 어, 일부 매도 욕구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예, 거예요. 예, 등락이 계속 생기는 네? 어, 예, 그런 그죠? 상황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 딱 뜨자마자 야, 저도 그때 보고 있었거든. 네. 와 차트가 선물 차트가 쫙 예, 절벽처럼 막 예, 순간적으로 이거 뭐냐 와. 이거냐 이제 그죠? 전부 다들 이제 그랬었는데요.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은 확실히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흐름이었나를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는 어제까지 오늘 뭐 또 좀 더 하락을 하겠지만 코스피는 0.13% 하락으로 2744포인트고요. 네.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코스닥은 어제까지 0.36% 주중으로 어, 하락했는데 주중 저점은 마이너스 4.5%예요. 엄청나게 그 큰 폭이었죠. 네. 저 미국하고 이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주간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보합권의 거래가 있어서 네. 시차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는 반등 후에 음봉이 크지 않고요. 소폭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3주간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코스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까지 됐다가 반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어, 지금 현재 직전 저점 깨진다면 코스닥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된 상태에서 섹터별 수급의 변화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번 주에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약 4,500억 매수, 기관들이 7,900억 매수, 연기금이 2,1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5,500억 매도, 외국인들이 3,400억 매수, 기관들이 1,900억 매수를 했거든요. 이걸 쭉 불러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나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외국인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불러드리고 주간으로 불러드리지만은 이렇게 양매수로 들어온 것은 정말 우리 시장이 오랜만이고 뭔가 변화가 좀 있다. 저가 매수가 좀 생겼구나. 라는 게 변화가 생긴 거고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급등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섹터별 수급 변화가 확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뭐 60일 이동, 신고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확연하게 시장의 수급이 변화가 생겼고 있다는 건데, 요거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어디로 많이 가느냐. 리오프닝으로 많이 간다. 우리 맨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리오프닝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샀다가 거의 막 반토막 종목들이 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리오프닝 살찔 때가 언제냐면, 백신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리오프닝 된다.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샀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때는 시장의 자금들이 그쪽 주식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작년에는 성장주가 계속 좋았고 계속 좋은 섹터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 분위기가 예. 이렇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훈훈할 때죠. 예. 근데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지금 성장주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인다면 리오프닝으로 조금 더 작년보다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폭과대 저점 매수의 흐름이 좀 보이고요. 단기 반등한 종목들은 좀 매도의 흐름도 보인다. 그렇게 이번 주에 정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 뭐 여전히 시장은 저점 확인을 즉 시황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수급하고 직전의 저점이 몇 포인트냐 고점 몇 포인트냐 이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수치를 기억하고 여기에 맞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전 저점을 깨는가 아니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가 그래서 안정화되는가 이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연기금이 14일 날 이번 주가 일주일이에요. 14, 15, 16, 17일인데 14일 날 1,700억 들어오고 그다음 조금 파는 척하다가 어제 다시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14일 날 950억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100억대 팔다가 또 2,800억 들어와서 또 200억 팔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전체 합치면은 이번 주에는 매수가 더 우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흐름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월요일날 미국이 휴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PC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금요일날 PC 발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뭐 확연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은 눈치 보기와 관망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동성 축소를 기다리면서 기간의 조정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조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가격 조정은 한 단계 시장이 레벨업되고 가격이 레벨 다운될 때 레벨업, 레벨 다운될 때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왔다 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때 그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망 분위기가 더 심한 상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휴장이에요? 네. 프레지던트 데이예요. 뭐예요? 미국은 대통령의 날도 있어. 대통령 뭐 하라고요? 하루 쉰다니까. 매년? 응. 대통령의 날이라고? 내가 알려드릴까? 미국은 1월 1일 날 뉴이어 데이라고 쉬죠. 네. 1월 셋째 주 월요일 저번에 쉬었잖아. 마틴 루터 킹 데이. 네. 그다음에 2월 셋째 주 월요일. 여기는 이제 북경일 포스 오브 줄라이를 제외하고 크리스마스 제외하고 네. 1월 1일 제외하면 다 몇째 월요일이 되는데 대통령의 날이고 그다음에 5월 마지막 날?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죠. 아, 뭐. 7월 4일 포스 오브 줄라이 인디펜던트 데이. 그다음에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10월 둘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이건 왜 노는지 모르겠어. 콜럼버스 데이? 콜럼버스가 그 발견한 날이거든. 네네네. 근데 11월 11일 베테랑 데이 재향군인의 날.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뭐. 아니 다 뭐 그냥 수긍할 만한데 대통령 데이는 좀
저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일본의 천황 탄신일 10일이잖아요. 어, 일본 왕 뭐 네. 일본 그래도 일본은 또 뭐 야, 근데 대통령은 매번 바뀌는 그래 대통령인데 아니 네. 재향군인의 날 누시잖아요, 여기. 이 재향군인 재향군인이 뭔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재향군인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장이 쉰다는 거 대통령의 네.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네, 대통령 날이랍니다. 예, 시장에서 나온 뉴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시장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 뭐 어떻든 손 놓지 않고 시장을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네,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월에 PPI가 9.1%로 나와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거든요. 중국의 PPI는요,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경기 둔화에서 뭔가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인플레가 물가 계속 고군권으로 가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플라 둔화되는 것 때문에, 야, 이거 대규모로 재정적 부양책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인민은행 총재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 부여를 더 강하게 한다. 뭐 또는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글로벌 IB들이 이제 투자 확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CS에서는요. 중국 주식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변경하는 보고서까지 지금 나온 상태예요. 실제로 네. 돈들은 얼마큼 들어오고 있냐면 12월에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에 약 110억 달러 그리고 1월에 166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금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만 중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만일 지금의 어려운 국면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어디가 수익률을 더 많이 줄 것인가 이런 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동안 중국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플로우에는 계속해서 네.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적 보니까 전망치 달성률이 약 87% 수준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약 32%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이번에 실적 시즌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달성률이 약 92.6% 되는데 나머지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망치 달성률이 87%라는 얘기는 반대로 17%는 쇼크라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4분기에는 예외 없이 일회성 비용이나 뭐 충당금 이런 것 때문에 네. 쇼크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꼭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근데 틀려 너무 많이 틀린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쇼크라는 게 이게 뭐 전망치에 대해서 쇼크잖아요. 네네. 애널리스트 전망치. 네. 30몇 퍼센트 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투자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죠. 지나갔지만 또 내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느냐. 네. 첫 번째. 1분기에 전망을 내놓을 때 그의 전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잘 가다가 4분기에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12월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좀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우리 예상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걸 꼭 기억하면서 네. 우리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1분기 발표를 이제 4분기 발표를 이번에 1월에 했지 않습니까? 1월, 2월에 이때 이게 그 전망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전망치를 하향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높이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때는 또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코스피의 이익 총합을 180조에서 200조까지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큼 내려가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올해 주식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에서 저 변망이 변화가 되는지 혹시 보고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게 나오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보고서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 한 3% 정도 감익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고서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생각보다 지수 빠지는 것에 비해서 어닝 감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는 중론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우리나라 뉴스 그렇게 어제 뭐 지금 상황이
뭐 적극적으로 뭐 종목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좀 아니라서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길 기다린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1년 작년 4분기 포트폴리오 변경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왜 제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이런 종목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 아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매수는 새롭게 샀다는 거예요. 쉐브론. 예, 워런 버핏이. 예, 뉴홀딩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거. 정유 디지털 은행 게임을 사고요. 매도는 에브비, 비자, 마스터카드, 테바파마, 테바라고 있거든요. 테바. 우리가 보통 테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보시면 딱 두 섹터를 판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 제약과 네. 카드를 팔았네. 예. 금융의 카드를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도 하고 향후에 뭐 리오프닝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정유라든지 게임 뭐 디지털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게 본 거고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뭐 카드 금융의 일부 쪽에는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본 거겠죠. 아,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저거는 예. 마소가 샀잖아요. 예, 그 전에 샀다 그러죠. 전에 샀더라고요. 예. 진짜 대단하다. 뭐야? 의심이 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의심이 좀 되긴 하죠. 아, 내부? 예? 정부? 아니 근데 저거 이제 매매를 통해 샀는지 아니면 지분 취득을 했는지는 봐야 돼요. 네. 원래 이제 네네. 저 버크셔 해드웨이는 장에서 사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계약에 의해서 지분 취득하는 대량으로 사니까. 네? 예. 대량으로 사니까 블록으로. 애플 같은 거 다 그렇게 산 거 처음에. 네. 아니 어떻게 됐든 같은 결과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분 취득을 했든 뭐 시장에서 그냥 샀든 결국은 그만큼 많이 먹은 건 먹은 거잖아요. 야,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겠나? 그 순간에서 투자 판단을 한다는 건 정말 훌륭하신 거죠. 왜냐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아, 어르신이 뭐 게임주 투자 잘 안 하시거든 원래. 네. 아, 어? 그 또 버핏이랑 그 빌 게이츠랑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친하지. 이거. 어? 아니요. 이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투자 판단을 한다 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높게 평가해줘야죠. 어떻든 간에요. 아니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요.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현재 보유는 여전히 뭐 애플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이맥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를 제일 순서대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장의 자금의 흐름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요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 좀 뭔가 좀 자금들이 섹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은 뭐 이익이 있는 성장주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저는 뭐 반도체와 IT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는 리오프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 섹터를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뭘 어떤 걸 하나 말씀드릴까 뭐 지금 뭐 투자 심리 이런 것처럼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자 이러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보다도 당장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내용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제하는 거는요. 체리피킹, 스캘핑,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투자 마인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런 거래들을 시장의 전문가들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걸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12시 50분에 890포인트에서 딱 10분 사이에 858포인트까지 3.59% 급락을 했거든요. 10분 사이에. 예, 요 순간이 스캘핑 데이 트레이더들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요 짧은 순간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거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체리피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리피킹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비이성적 가격 형성 시에 저가 매수에 곧바로 매도하는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그러죠. 2020년 3월, 4월에 국민연금이 체리피킹을 했습니다. 5조 원을 한 달 동안 사서 한 달 후에 곧바로 5조 원을 다 팔았어요. 국민연금이? 네, 국민연금이에요. 5조 원? 네, 5조 원을요. 2020년 3월? 예, 팬데믹 때. 그때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5조 원을 사서 5조 원을 몽땅 다 팔았더라고요. 딱 한 달 후에. 이렇게 체리피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짐 마샬의 여러분들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들을 보면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체리피킹을 위해서 돈을 한편으로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패닝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닝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을 때 나는 뭘 살 거라는 걸 미리 내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지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가서 내가 뭘 살지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닝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 좀 드리면은 기업 이익, 즉 경기를 훼손하는 악재가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원위치해 가지고 네. 다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온적으로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밀렸지만은 어제 만약에 지금 뭐 어제 뭐 발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상승을 해서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까지 다 갔을 거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이익 훼손이 될 수 있는 악재인 경우 있죠. 네. 이때는 반등을 안 하냐? 반등합니다. 반등하지만 곧바로 다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체리피킹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좀 이걸 사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단기 급락을 해서 사야겠다고 한다면 이번에 급락했던 이유가 기업 이익이나 경기의 지표에 이익의 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주식을 밑에 샀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더 가져갈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체리피킹 이해가 좀 되시죠? 요것을 시간을 딱 그냥 하루 안으로 줄인 게 스캐핑과 데이트레이딩이에요. 장 중에 시황 노이즈에 의해서 급락하거나 어떤 섹터 노이즈에서 동반 하락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이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럼 바이오 종목 몽땅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섹터 동반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동반 하락했던 경우에 그 장중 급락의 매수에서 반등하는 매도를 보통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이 합니다. 네, 요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 장중 노이즈가 나와서 뭐 10% 20%씩 막 빠져요, 종목들이. 아, 그럼 내가 뭔가 사야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께 닥치면 뭘 사야 되느냐. 체리피킹을 하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패닝리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지만 장중에 벌어졌을 때는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 아.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종목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네. 요즘에 말이 좀 많은 종목인데 뭐 이거 작전성이 아니냐면서 말이 많은 종목이긴 한데 UNI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계속 갔던 종목이 있어요. 어제 상한가였거든요. 뭐 하는 회사예요? 예? 뭐 하는 회사예요? 그냥 이건 뭐 M&A 관련해 가지고 그냥 급등 했는데요. 근데 요 회사가 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거래에 대해서 UNI는 좀 급락을 그 상한가였는데 요즘 며칠 동안 상한가거든요. 근데 어제 빠질 때 그 순간에 몇 프로 빠졌냐면 12% 빠졌습니다. 그쪽으로부터 12% 그냥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반동 줬잖아요. 얘는 곧바로 다시 상한가예요. 상한가에 끝났습니다. 최근에 가장 어제 PSK홀딩스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최근 3일 동안 한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플러스 11%에서 네. 플러스 11%에서 부합권까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랬다 어저께 예, 그래서 다시 플러스 6% 7%까지 올라왔어요. 즉 무슨 표현을 드린 거냐면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단기 급락이 나타났을 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특별히 요걸 말씀을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단기 거래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씀 지금 댓글에 쓰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종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기업 이익의 훼손이 있는 악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반등이. 네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황이나 섹터가 하락할 때는 요런 체리피킹이 돼요. 그런데 개별 종목 독단적으로 혼자 빠지는 거 있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걸 하시면은 그거는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큰 고생을 하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독단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거래하는 건 아니다. 시황 때문에 멀쩡한 주식이 빠지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왜 얘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께 시장이 급락했다가 어제 반등을 했잖아요. 곧바로. 곧바로 반등했다 나중에 다시 되밀렸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중에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거래도 이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별거 아니네. 그래서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정화됐으니까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나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그때 들어갔을 때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시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업 투자하신 분들의 몫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 계속 보고 있다 그죠. 이제 전업 투자는 당연히 그렇게 거래하는데 네. 예, 거래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업 투자가 아니고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어제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야, 이거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어제 뭐 폭격 때문에 그랬어. 그럼 반등 주겠지. 근데 또 왜 빠지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중의 흐름에 수급상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외람된 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수급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 비이성적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네, 네, 그럴 네. 때마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는 좀 더 이해해보자. 우리가 이해는 하고 가야 된다. 예, 예, 그 정도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박 부장님 말씀 중에 제일 저 정프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관심을 틀어보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쭉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20 종목 있잖아. 네.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딱 해놓고 만약에 어제 같은 장이잖아. 네. 쫙 빠졌지. 10분 만에. 네. 근데 내가 평상시에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 그때 사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을 틈이 어딨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언제 그걸 맨날 못 본 사람은 못 하는 예. 거고요. 못 하는 거고 그거는 맞는 거고. 나는 점심시간 아껴서 봤잖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셨어요? 12시 50분이라며. 나는 봤잖아. 평소에 아이고. 내가 사고 싶었는데 진짜 좋은 말씀이 있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있는데 이걸 못 샀어요. 계속 올라가서. 근데 네. 걔가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가 막 떨어져요. 그럼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호떡을 붙여 먹는다 그러는데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밑에 사서 위에 팔라는 게 아니라 네네. 사고 싶어서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훅 떨어질 때 훅 떨어졌다. 근데 그때 이제 심리가 이거지. 아, 더 떨어지겠네. 그리고 미룬다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으면 그때 사지. 그렇습니다. 그때 네. 매수 주문을 낸단 말이야. 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네, 저는 쉽지 않아요. 자, 여튼.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아주 좋은 팁 얻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